요즘 알려진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이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어. 딥러닝. 딥러닝이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그러면 깊이 그냥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깊이 판다? 맞아. 깊이 판다 이러잖아. 깊이. 정말 깊게 파는 건데 여기서 깊다라는 게 뭐냐면 뇌를 기반으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딥러닝도 처음에 뇌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모델을 가지고 야 신경세포는 이렇게 배운대.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본다라는 행위를 가지고 설명하면 본다. 고양이가 지나갔는지 강아지가 지나갔는지 내가 쓱 지나가는 거 보고 알아야 돼. 보고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바로 판단해서 그 입력값이 딱 들어오면 출력값으로 고양이네 아니면 강아지네 라고 어떤 출력값을 도출을 해내야 돼. 그러면 그 중간에 신경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층층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애는 다리만 보고 어떤 애는 움직임만 보고 가는 방향만 보고 저마다 다 다르거든. 근데 정보가 신경세포는 하나는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등장하는 거 하나씩. 그럼 얘네가 쭉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모여가지고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합쳐서 그러면 너 거 20%, 너 거 80, 뭐 70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 결론을 내자. 마지막에 개야 고양이야. 근데 처음에는 잘 못 맞추지. 막 토론하다가 강아지 이랬는데 에이 아니야. B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때마다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잘 모르지만 서로의 정보를 모아서 답을 내는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하게 해본 거야.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되게 많은 층층층 이런 레이어들을 깔아서 심층으로 만들었더니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인간의 뇌처럼 분류도 잘하고 전략도 짜고 답을 잘 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층층이 입력값에서 출력값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공신경망들을 깔아준 거야. 뇌랑 비슷하네 진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맞아. 이렇게 이제 결론을.